If he didn't have a test, if he didn't have a test, he could go on a date with Julia. 만약 그가 언제? 현재 뭐 한다면? 시험이 없다면, 시험을 치지 않는다면 그는 뭐 할 텐데? 줄리아와 데이트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언제 어떻기 때문에? 현재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데이트하러 갈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초령 but he 그렇죠. He has a test, so 그렇죠. He can't go on a date with Julia. 됐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If you saw the UFO, what would you do? 겠죠. 됐습니까? If you saw UFO, 만약 네가 언제 뭐 한다면? 그렇죠. 만약 지금 또는 현재, 뭔가 UFO를 볼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근데 현재 또는 미래에 UFO를 본다면 What would you do? 너는 뭘 할 거니?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거 어쩔 건데? What would you do? 예, 계속해서 3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한마디만 쓰세요. As I don't live in the country, I'm not happy.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기 때문에 내가 현재 시골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애들은 뭐하고 똑같다고? Because나 또는 since라 했죠. 내가 현재 시골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I'm not happy. 나는 언제 어떻다? 현재 행복하지 않다. 그럼 만약 내가 언제 뭐 한다면? 현재 시골에 산다면 나는 뭐 할 텐데? 나는 행복할 텐데 이 말이죠. 그럼 만약 내가 현재 시골에 산다면 if I lived in the country I would be happy. 자, 여기에 I were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자, 이 형태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if 전에 사용되는 형태죠. 어? 나는 뭐뭐 할 텐데는 would be, could be. 네, 분명히 이런 학생이 있을 줄 알았어요. 맞습니까? if절과 주절에 사용될 동사의 형태를 바꾸지 마세요. 맞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if로 시작하는 것만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이 문장을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 I would be happy if I lived in the country. 이렇게 주절과 if절을 바꿨을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는 이런 거고 뒤에는 이런 거구나 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if절에 과거동사고요. 주절에 would, should, could 이런 것들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얼마든지 바꿨을 수 있습니다. if절과 주절의 위치를. 나는 행복할 텐데 만약 내가 시골에 산다면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 가지고 익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에서 if 뒤에 동사가 과거형인데 비동사면 뭐를 쓴다. 됐습니까? 의미로 얘기하면 만약 지금 뭐뭐 한다면 안에 동사가 과거형이고 뭐뭐 할 텐데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위치 가지고 익히는 학생 분명히 있습니다. 제 중학교 다닐 때 가정법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봤으니까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동사의 형태를 바꾸지 않도록 주의하십니다. If they were able to speak Chinese, they could get the job. 만약 그들이 언제 뭐 한다면? 만약 그 현재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뭐 할 텐데? 그 직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언제 뭐 하기 때문에? 현재 중국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직장을 얻을 수가 없다죠. 그러면 as they 그렇죠. aren't able to speak Chinese, they can't get the job. 그러니까 as they aren't able to speak Chinese, they can't get the job. 네, 깜빡했다. 잘했지? 깜빡했다. 일단 계속해서 4번. 다음 가루안의 말을 이용해서 영작해라. 내가 영화배우가 아니라면 요리사가 될 텐데. 내가 언제 영화배우가 아니라면? 내가 현재 영화배우가 아니라면 현재 또는 미래의 요리사가 될 텐데. 그러면 주절부터 시작할래요 나는. 됐습니까?
주절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부터 적겠단 얘기야? 요리사, 나는 요리사가 될 텐데, 만약 내가 영어 배우가 아니라면, 이렇게도 적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문법책에 보면 자꾸 if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 그게, 뭐, 주절부터 시작할 수 없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주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요리사가 될 텐데, which I would be a cook. I would be a cook. 난 요리사가 될 텐데, 만약 내가 현재 영어 배우가 아니라면, if I weren't a movie star. were not의 줄임말은 weren't a movie st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물론, 순서를 바꿔서, if I weren't a movie star, I would be a cook 해도 되는데, if절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if절 끝나고 나서 뭘 써야 된다? 그렇죠. 쉼표 써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주절로 먼저 시작할 땐 절대로 여기에 콤마를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세트만 쓰는 게 있습니다. 원래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도 콤마가 있고 없고까지도, 왜냐하면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주절이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말을 시작할 거요라고 사인이 있죠. 그렇죠. 지금부터 만약 내가 무비스타가 아니라면 말을 시작할 거야라고 여기서 사인을 보내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콤마를 써야 될까 안 써도 될까? 안 써도 되죠. 하지만 얘가 먼저 시작됐을 때 if I were a movie star 끝났어. 어떤 의미의 토막이 끝나서 내가 지금 영화 배우가 아니라면을 먼저 썼어,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콤마를 쓰고 I would be a cook 이렇게 써야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에게 언제 뭐가 있다면 나에게 현재 충분한 상황이 있다면 나는 뭐 언제 또는 현재 또는 미래 애플파이를 만들 수 있을 텐데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 if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충분한 상황이 있다면 그렇죠. If I had what? 어떤 애플스? Enough apples. Enough spelling은 E-N-O-U-G-H죠. If I had enough apples. 하고 이번엔 실패해야 되겠죠. If I had enough apples. 나는 만들 수 있을 텐데, I could bake an apple pie. 하면 되겠죠. If I had enough apples, I could bake an apple pi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직설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얘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것 같아? What? 맞아요. 응? I 잠깐만요. I am a movie star. I want to, I may not feel.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언제 뭐다? 나 현재 영화 배우다. 그래서 나는 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요리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뭐 여기 소울을 빼고 싶어. 좀 여기 뭔짓 해줘야죠. 여기 뭐 쓸래? 그렇죠. As 나 because I'm a movie star. 내가 영화 배우기 때문에 I can't be a cook. 이렇게 하든지. 여기 because를 쓰든지. 여기다가 because를 뺐으면 여기다 소울을 쓰든지. 아니면 여기 because와 같은 뜻을 가진 as 나 since를 쓰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기태. 이거 질수 있을 거. But I don't have enough apples, so bake an apple pie. 됐습니까? 오케이. 됐고요. 지금까지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언제 현실이 아닌 것, 현재의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떤 현재의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녀석들 잠깐 정리해보면 if절에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의 형태는 뭐? head 플러스 pp. 그 다음에 쉼표하고 나서 주절의 동사 형태는 만약에 would를 예로 든다면 뭐다?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should have pp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미리 여러분들 저 1학기 중간고사 때뭘 시험 치나라고 봤더니 should FPP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더군요. should FPP. I should have matter가 뭘까? I should have matter. 좀 이따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If I had been diligent when young, when 뭐 여기 생략된 말이 있죠, 그렇죠? 좀 이따 뭐가 생략된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I could have succeed, sucker. If I had been diligent when young, I could have succeeded in lif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Could have PP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If I had been diligent when young, I could have succeeded in life. 오케이. 직설법으로 좀 이따 해주시고요. Diligent의 반대말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L로 시작하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If he had seen이죠. If he had seen the accident, he would have been very shocked. 하고 있죠. If he had seen the accident, he would have been very shocked. 뭐 액시던트에 사람이 뭐 부러지고 뭐막 그랬는 모양이죠. 그다음에 3번. If Bob had been more careful, if Bob had been more careful, he 그렇죠. He wouldn't have broken the glass죠. BROKN이죠. If Bob had been more careful, he wouldn't have broken the glass. 전부 다 직설법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diligent 반대말은 기태 뭐가 있지? 모르는 것 같고. 그렇죠. lazy죠. 알고 있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다면 그렇죠. 이거 원래는 뭐다?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had 플러스 PP 대과거라고 한다 했죠. 근데 if절에 들어가면 과거보다 더 과거가 아니고 언제 반대되는 거다? 과거에 반대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땠다면 부지런했다면 언제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말이죠. 나는 뭐 했을 텐데? 내 인생에서 성공을 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when 하고 young 사이에는 철용아 뭐가 생략됐니? 뭐가 생략됐니? 그렇죠. when I was가 생략됐죠. 내가 젊 when I was young, if I had been diligent when I was young, 내가 젊었었을 때, 내가 젊었었던 게 언제가 돼야 돼? 과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시제? 과거 시제가 있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if I had been diligent 했었더라면, I could have succeeded in life. 내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but I But I weren't. Didn't. When young, I. 아이고. I couldn't have in life couldn't have in life. 오케이. 그래서 몇 군데 틀렸어요? 두 군데 틀렸다. 고쳐봐. I wasn't diligent다. I wasn't diligent. 그다음에 됐다. 끝났어. 다 됐죠? 그렇죠? I wasn't diligent. I couldn't have in life. 동의하십니까?
I didn't. I didn't. I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Because I wasn't diligent, I couldn't succeed in life. 나는 성공할 수가 없었잖아. 내가 언제 어떻기 때문에 I wasn't diligent when young. 내가 젊었을 때 wasn't diligent 했기 때문에 I couldn't succeed. 언제 뭐 할 수 없었다? 난 언제 뭐 할 수 없었다? 과거에 성공할 수가 없었다니까. I couldn't succeed in lif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If he had seen the accident, he would have been very shocked. 만약 그가 언제 뭐 했다면, 과거에 그 사고를 봤다면, 그는 언제 뭐 했을 텐데, 과거에 엄청 충격받았을 텐데.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과거에 사고를 봤어, 못 봤어? 못 봤죠. 그래서 그는 언제 뭐 하지 않았어? 과거에 충격받지 않았죠. 그럼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 되는 영어로. 그렇습니까? 그는 과거에 그 사고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as he didn't see the accident. 쉽죠? He wasn't very shocked.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wasn't 너무 좀 어색하기 때문에. He wasn't very shocked. 충격받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f Bob had been more careful, Bob이 언제 뭐 했다면, 과거에 더 조심했다면, 그는 언제 뭐 하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유리잠을 깨지 않았을 텐데. 그럼 Bob은 유리잠 깼어 안 깼어? 깼죠. 언제 깼어요? 과거에 깼죠. 그러면 As Bob wasn't more careful, he broke the glass. 그럼 잔을 깼다. He broke the glass. 됐습니까? 다음,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맞는 말을 써라. If I had married her, I could have lived a happy life. 오케이. 그래서 이태야, 내가 언제 뭐 한다면이야 이거? 그렇다면 나는 뭐 할 텐데? 그래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As I didn't marry her, I didn't. 어? Didn't live a happy life. 이렇게 하면 되겠죠. Didn't 대신에 또 다른 답 가능한 거 I 그렇죠. Couldn't도 가능하겠죠. Okay. As I didn't marry her, 내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삶을 언제 뭐 할 수 없었다? 살 수가 없었다. 과거에 I couldn't live a happy life. As we didn't have a key, we couldn't get into that house. 우리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열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뭐 했다? 과거에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럼 언제 뭐 했더라면, 과거에 열쇠를 갖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뭐 허룡 if we had a key, we could have got, 또는 got 대신 쓸 수 있는 거 gotten. 보통 got을 많이 씁니다. We could have got into that house. 캐스 3번 메신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그러니까 이렇게 head 가지고 이 가정법 배우고 나면 head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뭐 무슨 문제 많이 나오겠어요? 서시형 문제 head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 많이 나옵니다. If we had a key, 어떻게 head가 돼? 이 head는 head 플러스 pp를 만들려고 온 거고, 이 head는 have의 무슨 형? pp형이니까 head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If we had a key, 우리가 과거에 열쇠가 있었다면 could have got into that house, 저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한번 다음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라. 그래서 he would have stayed longer with us.
오케이. 그래서 he would have stayed longer with us가 뭔 뜻이야? 머무를 텐데. 그러니까 그는 우리와 더 오랫동안 머물렀었을 텐데 이 말이죠. 그러면 그가 기분이 언제 뭐 했더라면 과거에 좋았더라면 이 말이죠. 그럼 그의 기분이 과거에 좋았다면 if he had felt good이죠. If he had felt good. If he had felt good, he would have stayed longer with us. 그 다음에 they wouldn't have gotten lost. They wouldn't have gotten lost가 뭔 소리야? They wouldn't have gotten lost. 우드트인데?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들이 언제 뭐 하지 않았을 텐데 과거의 길을 잃지 않았을 텐데 이런 뜻이겠죠. 그들이 과거의 길을 잃지 않. 그러면 그들이 누구의 말을 뭐 했더라면 가이드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이 말이고 그렇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가이드가 하는 말을 잘 들었다면 그들이 과거의 길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니까 if they had, 그렇죠. listened to the guide 하면 되겠죠. listen이죠. If they had listened to the guide, they wouldn't have gotten los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but, he didn't feel good. He will not stay longer with us. 한 군데 틀렸죠? 어제 틀렸나요? 써? 뭐 써? 오케이. 뭐 써는 일단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위를 우드로 본다. 뭐, 그 수학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수학 공식체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의미적으로 하면 이거 말고 뭐, he didn't stay longer with us. 그가 과거에 didn't feel good 했기 때문에, so, 그래서, he didn't stay longer with us. 우리와 함께 더 오래 머물지 않았었다. 이렇게 맞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해라. If you hadn't gone camping, you couldn't have met many nice people. 오케이. 그래서, 지훈에게 뭔 소리야? 나 캠핑을 가면, 니가 언제 뭐 한다면 이야, 이거? 캠핑을 가지 않아. 그러니까 언제? 네가 과거에 캠핑을 가지 않았더라면 you couldn't have met many nice people. 너는 멋진 많은 사람들을 언제 뭐 할 텐데 만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but 해주시고 좀 있다가 but you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너는 뭐뭐뭐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기태 if he had studied the music he would have been a great musician. 뭔 소리야? 만약 그가 음악 공부를 했었더라면 그렇죠. 그가 과거에 음악 공부를 했었더라면 he would have been a great musician. 그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었을 텐데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but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령 but you went camping so you couldn't
with many nice people. 그렇죠. 그러나 너는 실제적으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캠핑 갔어, 안 갔어? 캠핑 가서 그래서 many nice people을 뭐 했어?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과거에. 됐습니까? 오케이. 수민, but. But he didn't study music. He couldn't, 좋네요. He couldn't be a great musician. 될 수가 없었다. 느낌 좋네요. 그는 과거에 음악 공부를 하지 않았다. So, 그래서 he couldn't be a great musician. 그는 훌륭한 뮤지션이 될 수가 없었다. Okay. 그래서 이게 가장 뼈댑니다. 지금 방금 했던 두 가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니까, 여기서 파생지 나오는 게 뭐, IBC 가정법 과거와 IBC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되겠죠. IBC 가정법 과거. 다음 문장을, 너 우리 일을 해라. 고기와 같이 뭐 갖고 다니는 게. Judy can't fall in love again. Judy는 언제 뭐 한대요? 이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Judy는 다시는 사랑에 빠질 수가 없다. 그렇죠. I wish Judy could fall in love again. 누가 언제 뭐 한대요? 내가 언제 뭐 한다? 현재 말하죠. Judy가 언제 뭐 하기를? 그렇죠. 언제? 현재 또는 미래. 이거 없다 치다. 이거 없으면 Judy could fall in love again은 뭔 소리야? 언제? 그렇죠. 그렇죠. 현재 다시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미래죠. 후드는 뭐에 무슨 형? 걔네 무슨 형? 그러면 I wish가 없으면 Judy could fall in love again이 당연히 무슨 뜻이야? 주디가 과거에 다시 사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 건 가정법일 때는 뭘 보면 안 된다고? 형태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IBC 가정법 과거네 라고 생각. 우리는 이런 문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도 않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정법은 갑자기 배신 때리는 거야. 어? 지금까지 이거는 뭐에 무슨 형이라고 가르쳐 놓고 캔의 과거형이라고 해놓고 그럼 이건 당연히 언제 일을 언제 말하는 거라 해야 돼. 내가 지금 말하죠. 주지가 언제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주지가 과거에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내가 지금 바란다 가 돼야 됐는데 이 문법이 뭐라고?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그쵸? I wish 가정법 과거는 이 부분이 언제 일어날 일을 소망하는 거라고. 현재 또는 미래에 일어나는 왜 형태가 과거라고. 절대 과거 일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oesn't have enough time to play with her children. 그녀가 언제 뭐를 못 갖고 있대요? 현재 충분한 시간이 없대죠.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하기 위한? 아이들과 함께 놀기 위한 시간이 현재 없대요. 됐습니까? 그녀는 현재 애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어. 그럼 내가 그녀가 언제 뭐 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 현재 아이들과 놀 시간이 충분히 있기를 바라겠죠. 됐습니까? 그럼 난 지금 바란다. I wish 그녀가 가지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She had enough time to play with her children. 됐습니까? 근데 I wish가 없으면 she had enough time to play with her children은 그녀는 언제 뭐 했다는 얘기야 이거로. 과거에 갖고 있었단 얘기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단데 IBC가 들어가는 바람에 많은 게 바뀐단 말이야. 그녀는 현재 애들과 놀아줄 시간이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죠. 근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단 얘기야. We don't know what to do about the problem.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바라죠. 언제 뭐 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기를. 그렇죠. 그럼 I wish we 그렇죠. We knew what to do about the problem. 그렇죠. I wish we knew what to do about the problem. 내가 지금 바란다. 우리가 언제 알기를. 우리가 현재 알고 있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과거에 알고 있었다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I'm sorry, Karen doesn't agree with me. 내가 언제 유감스럽대요? 현재 유감스럽대죠. 왜? Karen이 언제 뭐하기 때문에?
현재 내 말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유감스럽대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바라죠. 캐런이 언제 뭐 하기를? 현재 나의 말에 동의를 해주기를. 그럼 I wish Karen 그렇죠. agreed죠. A-G-G-R-E-E-D죠. I wish Karen agreed with me죠. I wish Karen agreed with me. 아, I wish you were my girlfriend. 내가 언제 말해요? 현재 소망하죠. 그녀가 언제 나의 여친이기를? 그렇죠. 나는 저 그녀가 현재 나의 여친이기를 지금 바라고 있죠. 그럼 나는 언제 유감스러워요? 현재 유감스럽죠. 그녀가 언제 현재 나의 여친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난 유감스럽다. I'm sorry that she isn't my girlfriend. 현재 나의 girlfriend가 아니다니. 그럼 isn't. I'm sorry that she isn't my girlfriend. I wish she were my girlfriend. 'We are sorry that it is true. 우리는 언제 유감스럽대요? 현재 유감스럽대죠. 그렇죠. 왜? 그것이 언제 몰아서? 현재 사실이라서. 나는 우리는 현재 그것이 사실이라서 맞는 얘기라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라죠. 언제 그것이 무엇이 아니기를, 현재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I wish it weren't true 하면 되겠죠. I wish it weren't true. 감 잡았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할게. 어법상 어세가 보면 바라겠다. 나는 저 진정한 친구가 언제 있다면 좋겠다는 얘기야. 현재 있다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현재 진정한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럼 I wish I have a true friend가 아니고 당연히 뭐 I wish I had a true friend 해야 되겠죠. But I'm sorry that I don't have a true friend. 그렇습니까? 다음, 네가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네가 여기에 언제 함께 있다면, 현재 함께 있다면 말이죠. I wish you were here with us. 그렇죠? 그러면 명인, I'm sorry that I자, 난 지금 바라죠. 네가 우리와 함께 지금 있기를. 그럼 난 유감스럽죠. 왜 유감스럽습니까? 누가? I'm not here with you. 바꿔. With you. 네? 됐습니까? 난 지금 바라죠. 네가 지금 우리와 같이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얘기는 난 지금 유감스럽죠. 누가 우리랑 같이? 네가 우리랑 같이 여기에 없어서 유감스럽다니까 당연히 유가 돼야 되겠죠. 다음 계속해서 4번 다음 문장을 밑줄지 부분에 유의해서 바라게 되면 I wish it would stop snowing soon. 내가 언제 바랍니까? 내가 현재 바라죠. 그렇죠? 언제 뭐 하기를 바래요? 현재 눈이 그치기를. 그렇죠? 이 사람의 직업은? 그렇죠? 군발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군대 가서 뭐라 그런다? I wish it would stop snowing soon 이라고 하늘 보고 얘기하잖아.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가 막 내린다 그러죠. 그렇습니까? I wish 잘 익혀주세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 써먹으려고 그러면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이제 기간 준대잖아. 그렇죠? 그렇습니까?
나는 당장 금세 좀 눈이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눈이 계속 오네 이 말고 이건 암소리를 좀 이따 얘기해 주고 암소리 어쩌고 어쩌고 그러니까 암소리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래서 I regret I wish somebody would buy me some flowers 내가 언제 바래요? 현재 바라죠 누군가가 언제 뭐 하기를 바래요? 누군가가 현재 나에게 꽃을 좀 사주기를 바라는데 나한테 꽃 사줄 사람이 언제 어떻다? 현재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I'm sorry 블라블라 I'm sorry 뭐 어쩌고저쩌고 I'm sorry that 이게 밑에야 I wish it would stop snowing soon I'm sorry that 눈트 Stop snowing soon. 아, 쌤은 아니, 아니, 아니. 아, 뭘? 원투? 당연히 뭐겠다? 원투 겠죠.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유감스럽습니다. 뭐 할 거기 때문에 곧 눈이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I'm sorry that it won't stop snowing soon. 그러면 계속해서 I'm sorry that Somebody want to buy me some flowers. 이렇게 하면 한 군데 틀렸죠. 아, somebody doesn't다. 이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I'm sorry that somebody want to buy. 그죠? By me? By you? 아, 왜? 내가 언제 유감스러워요? 내가 지금 유감스럽죠? 그래서 누구한테 안 사줄 거기 때문에 나한테 안 사줄 거기 때문에 너한테 안 사줄 거라도 나한테 사주기를 바란다 그래도 갑자기 너한테 안 사줘서 유감스럽다 이럽니까? 나한테 안 사줘 아무도 안 사줘서 유감스럽다잖아 왜 미리 왜 유감스럽다 지금 Any flowers, though.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I'm sorry that anybody wouldn't, I want to buy me any flowers. 해야 되겠죠, 그쵸? 아, 네. 또는 뭐, anybody want 말고 뭐, nobody will buy me any flower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 뭐 있어, 여기에? 딱 있잖아. 어? 근데 somebody 겠냐? 어? I'm sorry that anybody want to buy me any flowers 해야 될 거 아니야 몇 학년 때 문법? 그렇지 중2 때 문법이잖아 그렇잖아 I don't have some money입니까? 어? 뭐예요? I don't have any money잖아 I have any money입니까? I have some money잖아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아 안 납니까? 근데 거기서 설명이 안 끝나고 몇 개 좀 더 붙죠 뭐 좀 해라 뭐 좀 먹을래 뭐 이런 거 할 때는 뭘 쓰기도 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anybody can do it은 뭔 뜻이었더라? anybody can do it 그렇죠 어떤 사람이라도 그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덧붙였었죠? 자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현재 바람을 표현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번에는 과거에 대해서 뭔가 후회하는 거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뭐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이라고 나는 바란다. 뭐 이런 것들. 뭐 식민지 시대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이제 중3이니까. 그래서 중 1학년이나 2학년 때 내가 해야 됐는데 안 했는 거라든지, 안 해야 됐는데 했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 하는 거죠. 내가 그때 어땠다면 어땠을 텐데, 뭐 이런 거. I painted the wall white. 내가 그 벽을 언제 무슨 색깔로 칠했대요? 과거에 흰색으로 칠했대죠. 마음에 든다는 얘기야, 안 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들어서 뭐라 그래? I wish I hadn't painted the wall white. 그렇죠? 내가 지금 바라죠. 내가 언제 뭐 하지 않았기를. 과거에 그 벽을 희게 칠하지 않았기를. 그러니까 여기 과거였는데 여기 hadn't pp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he wasn't honest with his friends. 그는 언제 뭐 했대요? 과거에 정직하지 못했대죠.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그렇죠. 친구들한테 막 구라치고 다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식이랑 나랑 지금 또 절교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I wish he had been honest with his friends.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합니다. 그가 언제 뭐 했기를, 과거에 정직했었기를. I wish that, 여기 대지 마찬가지 생각했죠. I wish that he had been honest with his friends. Grace didn't do it earlier네요. Okay, Grace가 그 일을 언제 안 했대요? 과거에 안 했대죠. 그렇죠. 뭐 과거에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바라죠. Grace가 언제 그 일을 했기를, 과거에 그 일을 더 일찍 끝냈기를. 그러면 I wish Grace had done it, 아니 뭐지냐, done it earlier.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이상한 글자 막 튀어나오네. I wish Grace had done it earlier. 나는 Grace가 과거에 그 일을 더 일찍 끝내기를 바란다. 어렵습니까? 응?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겁을 많이 주고 시작했는데. 저 뭔가 한 가지만 이해하면 나머지 좀 이해됩니까? I'm sorry, she didn't learn to play the piano last year. 내가 언제 유감스럽습니까? 그렇죠. 내가 앞만 봐도. 그렇죠. 난 현재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아, 지금. 그렇죠. 그녀가 언제 안 배웠어요? 과거에. 그렇죠. 피아노 치는 방법. 그 과거에 시점이 딱 나오죠. 언제, 과거 언제? 작년에. 그러니까 나는 그녀가 작년에 피아노 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느끼죠. 그렇죠. 그럼 난 언제 바래요? 현재 바래서 뭐라 그래? I wish she had learned to play the piano last year. 하면 되겠죠. I wish I had learned to play the piano last year. I wish I had taken yoga lesson last month. 내가 언제 바랍니까? 내가 현재 바라죠. 언제 뭐 했기를. 내가 언제 뭐 했기를. 내가 과거의 요가 수업을, 과거 언제? 그렇죠. 내가 지난달이란 과거 시점에 요가 수업을 받았더라면이라고 지금 바라는 거니까 I'm sorry that I didn't take yoga lessons last month. 하면 되겠죠. I didn't take.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장. 이 사람, 그녀는 피아노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는 배웠었더라면 이렇게 돼 있죠. Not is 없어.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요가 수업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그래서 뭐라 그러고 있어? 받았더라면 이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앞서 어색한 부분. 그가 언제 다리를 다치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안 다쳤더라면 이라고 내가 바라는 거죠. 내가 지금 바란다. I wish 그가 과거에 안 다쳤더라면 he 다쳤더라면이야, 안 다쳤더라면이야? 그럼 당연히 뭐야? he 그렇죠. he hadn't hurt his hand machine. hurt. 그대로 맞으면 되겠죠. I wish he hadn't hurt his leg.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다리를 다쳤었는지 안 다쳤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녀가 그 소식을 더 일찍 들었었다면 좋을 텐데 I wish she had heard the news earlier.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언제 아팠다는 사실? 과거에 아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뭐 좋았을 때. 그러면 I wish I had known that he was sick.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잘 없긴 하는데 갑자기 얘를, 선생님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됩니다? He had been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 있는데요. 뭐뭐 했었더라면 부분만 고치면 되게, 내가 뭐 했더라면이야, 내가 뭐 했더라면, 내가 알았더라면 부분만 head plus pp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과거에 아팠었죠. 이거는 그대로죠. 과거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는 과거에 다리를 다쳤어, 안 다쳤어? 다쳤어요. 다쳤죠.
근데 다쳤는데 안 다쳤더라면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녀는 그 소식을 일찍 들었어, 못 들었어, 과거에. 못 들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 들었더라면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알고 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위에서 I wish she had seen the movie with me. 내가 언제 말해요? 그가 언제 뭐 했더라면? 과거에 나랑 같이 영화를 봤었더라면, 과거에 나랑 영화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내가 언제 바란다? 지금 바라죠? It had been sunny last Sunday. 내가 지난주 일요일에 어땠었기를, 화창했기를 바란다. 지난주, 뭐야, 일요일 날 화창했으면 좀뭐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그럼 지난주 일요일은 화창했어, 화창하지 않았어? 오케이. 그러면, I'm sorry. 이 문장, I'm sorry that I'm sorry that it wasn't sunny last Sunday.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에 I wish he had seen the movie with me. I'm sorry that. 그렇죠. He didn't see the movie with me. 과거에 안 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워크북 풀이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 되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시험 개념완성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1. 이제 3학년 문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도 보여줬다시피 1학기 때 시험 범위 중에 투부정사 들어갑니다. 일단 투부정사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뭐가 나오냐면, 일단 챕터 잠깐 보면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 요 부분 이동 시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7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얘기 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에는. 그래서 주로 6과 7을 집중적으로 할 건데요. 근데 저랑 투부정사 부분을 수업 안 했던 명인이라든지, 기태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앞부분에 다시 한번더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속도는 좀 빠를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먼저. 제가 이 부분에서 거의 모든 얘기를 다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이 페이지에 사실 내가 설명하는 양이 제일 많고 제일 중요한 설명을 잘다 여기다 해버립니다. 자, 일단 투부정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투부정사는 투 뒤에 투가 오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투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다. I go to school 할때 투하고는 다르죠. 그때 투를 보고는 전치사의 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go there 할때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만 뭐라고 그러다 투 부정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투부정사란 말을 잘안 쓰는, 학교에서는 많이 쓰죠, 투부정사란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도 의외로 투부정사라 그러면 얘가 뭐랑 자꾸 연결시키냐면, not이랑 자꾸 연결시키는데, not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이때 부정사는 뭔 뜻이냐? 안일부자의 뜻을 정할 정자에서 투가 붙어서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라 그러면, 아마 수업을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고우대어는, 얘들아, 고우대어는 무슨 뜻인데? 거기에 가다란 뜻인데, 여기 뭐 붙이면? 투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된다? 네 가지 뜻이 된다. 뭐 여러분들은 그거 말고도 더 배웠지만. 네 가지 뜻이 되는데, 투고대어는 모두 될수 있고, 거기에 가, 는 것. 거기에 가기, 위하여. 거기에 가기,
위한 거기에 가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런 뜻이 돼. 그러면 to go there가 거기 가는 것 됐을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나는 뭐 친구를 만나는 것을 원한다. 그럼 친구를 만나는 것이란 말을 못 들었어. 그럼 뭐라고 부를래?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친구 만나는 것을 원해요. I want to 뭐, see my friends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want it이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되고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의 용법을 보고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는 일찍 일어났다. 과거 시제하면 I woke up early죠. 그렇죠. I woke up early to see my friends. 나는 뭐 했다? 일찍 일어났대죠. 그렇죠? To see my friends. 뭐 하기 위하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러면 to see my friend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you wake up early? 그래서 to see my friends가 이번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면 when, where, how, why 라고 맨날 얘기하죠. 시간, 장소, 방법, 이유. 그래서 이런 뜻으로 되었을 때는 무슨 용법이라고 그런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그러고 이 경우에는 뭐를 나타낸다? 의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죠. 중동으로가. 그래서 이 to 앞에는 뭘 쓸 수 있다? In order to see my friends 또는 so as to see my friends를 쓸 수가 있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 I woke up 다시 오고 있네요. 이 앞에 뭐 뻔하죠. To see my friends란 말이 그대로 있고 여기에 it's time이 왔어. It's time to see my friends. 이번엔 뭐 하기 위한 시간이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그래서 타임을 꾸며주죠. 타임의 품사가 뭔데? 명사인데 명사를 꾸며주는 용법을 보고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친구 만날 시간. 어떤 시간? 친구 만날 시간. 무슨 시적 용법이다? 어떤 시적 용법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학교에서 뭐라 하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주의사항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은 나는 글씨를 쓸 종이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을 만들 때 나는 글 쓸 종이를 깨를 넘어서 그대로 한다. 그럼 누구는 나는 무엇을 글 쓸 종이를 뭐 한다? 필요로 한다. 종이는 종인데 어떤 종이? 글을 쓸 종이죠. 나는 필요로 한다. I need what? 페이퍼를 못 쓰니까 페이퍼는 페이퍼인데 뭐 할? To write on.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살아있네. on 왜 써야 된다? 나는 종이 위에 글씨 씁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 I write paper가 아니고 뭐예요? I write on paper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은 전치사를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됐습니까? 이게 뭐 형용사 용법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죠. 나는 함께 놀 친구를 원한다. I want some friends to play with. 윗 보고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했죠. 형용사 용법이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다른 것보다 이 전치사를 빼트리면 안 되는 거 문제를 가끔 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서라는 거. 뭐 이건 뭐 중1 때 맨날 처음 뭐 영어 시작하자마자 배우는 거죠. 나는 기쁩니다. I am glad to meet you. 이게 to 부정사의 이거죠. 뭐뭐 해서. 나는 어떻다? 기쁘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기쁜데 왜 기쁘대? To meet you 해서.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 glad를 보고 뭐를 나타내는 형용사라 그럽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 꾸며주는 게 당연히 뭐야? 부사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뭐 하기 위하여도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y. 뭐뭐 해서도 마찬가지 why에 대한 대답이어서 이 두 가지를 보고는 뭐라고 그런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아,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것들을 기반에 기태가 막 열심히 쓰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기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메타인지에서 쓰는 거 좋은 버릇 중 하나죠. 근데 선생님이 시간을 충분하게 안 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먼저 뭐 명사 역할 한대요. 명사 역할 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go 대어에다가 뭘 붙여서? to를 붙여서 암만 길어봤자 못 만들겠다.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to read three books is my homework. 그리고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It is my homework. 그거 내 숙제야. 그렇죠? 동사 앞에 있으니까 뭐 역할 한다 그런다? 주어 역할 한다 그러죠. 그렇죠? 이제 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at is your homework? 암만 길어봤자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is your homework? To read three books is my homework. 근데 이렇게 잘안 쓰죠. 그렇죠? 이렇게 잘안 주, 이때 이거 배우잖아. 그렇죠? 이렇게 잘안 쓰고 어떻게 쓴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어떻게 쓴다? It is my homework to read three books. 이렇게 쓴다. 가주어, 진주어 주로 쓰죠. 영어에서 주어 길어지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 목적어 역할. She expected to take a trip abroad. 그녀가 뭐 한대요? 기대 안 되죠. To take a trip abroad, 하? 뭔가서. abroad 뭐였더라? 앞은 여기 있고요. ahead. 안내. 책이다. 아, 가이드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는 해외여행, 하? 는 것을 기대한다. 이런 거였죠. 그럼 뭐 이거 암만 길어봐야 she expects it이죠. 그냥 그것을 기대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To take a trip abroad라는 대답 듣고 싶어. 해외여행하는 것 이런 대답 듣고 싶어. 그녀는 르르르 기대한다 이랬어. 그녀는 해외여행하는 걸 기대해요 라고 나한테 누가 전화했는데 옆에 차가 확 갑자기 뭐 지나가갖고 그녀는 르르르 기대해요 이렇게 됐어. 그럼 네가 뭐라고 물을래? 그녀가 무엇을 기대한다고? 라고 다시 묻겠죠. 암만 길어봤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럼 뭐라고 물을래? What does she expect? 라고 묻겠죠. 그녀가 뭘 기대하니? To take a trip abroad. 그러니까 또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무슨 용어고 명사냐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게 있죠. 이거. 그렇죠. 이 목적어 역할하는 건 짧게 안 끝날 때는 좀 많이 길잖아. 대문지점은 대문지 같은데. 그렇죠. 잠시만 이건 듣고 어브로드. 아 아니요. 아니 눈치 못 챘어? 원투로 시작했다니까. 원투로 시작했잖아. 나 혹시 나가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알고 있기 모르는 사람 안 먹으려고. 원투 또 뭐? 그렇죠. 익스펙트. 좋네. 익스펙트 또. 컨티뉴는 이 동네가 아닐 텐데. 걔는 like랑 같은 톡에 들어있지 않나? 컨티뉴. 위시. 또 뭐? 어보이드 딴 동네에 있는 앤데요? 피로 시작하는 거, 피로 시작하는 거. 프랙티스 저 동네에 있을 텐데? 플랜. 그렇지. 또, 뒤로 시작하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디사이드. 시험 문제 이것도 많이 나왔을 텐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대표적인 동사 plan to do, decide to do, wish to do, 뭐, hope to do, want to do. 그다음에 시험 이거 좀 헷갈리는데 F로 시작하는 혹시 기억나나? 뭐냐는 거 아마 fail to do. focus는 focus on으로 써야 되고 focus on 뒤에는 당연히 to do가 못 오겠죠. focus on 뒤에 뭐뭐 하는 것에 집중하다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상태? focus on doing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했냐? 목적어는 아무나 받아먹는 게 아니죠. to do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애도 있고, doing만 목적으로 취하는 것도 있고, 가지는 것도 있고. 취한다 그러면 여러분 술 마시는 거 같아요.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 그런 거쭉 설명했었고요. 그다음에 보호 역할. 보호 역할을 하고 막 내가 몇십 년을 영어를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보호라는 역할을 내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다 그러는데. 설명해주고 나서 나중에 한 3년 지나서 야 보호가 뭐야? 그러고 또 몰라. 보호를 뭐라고 맨날 얘기합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가 것이 뭐될 때, 것이다 될 때는 무슨 보호라 그래요? 명사 보호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상관없지만 무슨 보호도 있습니까? 뭐가 뭐 되는
어떠니? 어떻다 될 때는 무슨 보호라 그래요? 형용사 보호죠. I am happy 할 때 그 happy가 형용사 보호죠. I am a student 할 때 student가 명사 보호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호는 이 어떤 명사 앞에 무슨 동사 붙어서? be 동사 붙어서 것이 것이다. His wish is to meet her again이죠. 그래서 그의 소망은 그녀를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고? 이 시고 이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is his wish? 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To meet her again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보호를 왜 못 알아듣냐? 한국어에는 보호가 없고 그냥 무슨 거가 있어요? 서술어가 있죠. 됐습니까? 영어에서는 서술어라 안 그러고 자꾸 뭐라 그래요? 동사 동사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명사 역할이고 그 다음에 충정사가 명사로서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죠. 뭡니까? 뭐의 목적으로 안 돼요? 그렇죠. 전치사 목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5시에 만나는 것 어때? 5시에 만나다 meet at 5죠? 맞습니까? 그럼 5시에 만나다 라는 말을 5시에 만나는 것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지금 배우고 있는 to meet at 5가 있고 또 뭐도 있어요? meeting at 5가 있죠. 하지만 5시에 만나는 것 어때 할 때는 어떻게 밖에 안 돼? how about meeting at 5 밖에 안 돼. about이 뭐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만이 전치사에 목적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배웠죠. 그렇죠? 의문사 to do는 반드시 무슨 용법이다? 명사 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I know how to drive a car. 나는 뭐 한대요? 난 알죠. 무엇을 안대요? 그렇죠. 운전하는 방법을 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너 뭐 하는데? 운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바꾸는 것도 배웠죠. 그렇죠? 어떻게 바꿀 수 있더라? I know how I should drive a car. 그렇죠? 뭐 should 해도 되고 뭐 could 해도 되겠어요. can 해도 상관없네요. I know how I can drive a car. 그렇죠? 근데 이거 뭐 플러스 뭐야? 의문사 플러스 to 라고 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 관계 부사겠어. 의문사겠어. 당연히 모르겠어. 의문사겠지. 그쵸? 이거 뭐라는 짓을 했더라 얼마 전에? How I can drive a car. 이거 뭐라는 짓을 했더라. 그럼 얘만 빼봐. 뭐 더하기? I know 더하기? 뭐예요? How can I drive a car? 이거 합쳐진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How can I drive a car는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How can I가 How I can 된 걸 보고 간접 의문문을 배웠잖아요. 다 맞물려 있는 거죠. 모든 문법들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용법입니다. 나온 김에 이것도 해보자. 그렇지. 우리 이것도 배웠잖아. 그렇지. 기억나십니까? I don't know whether to go there. 이게 뭔 뜻이지? I don't know whether to go there. 난 모르. 그렇죠. 내가 거기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모른다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hether to go there는 어떻게 일단 1단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I don't know if 뭐 whether는 당연히 if to go there 됩니까? 이건 안 되죠. 뭔가 생각나는 게 완벽하지가 않네. I don't know whether I should go there. 이걸 바꿨을 수 있잖아. 그치? 아닌가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거기 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러면 I don't know. 난 모른다. Whether I should go there로 바꿨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얘만 빼봐. 어떻게 됐더라? 난 뭐? 그렇죠. Should I go there? 내가 거기 가야 돼?
뭐 없는 의 이거 뭐 없을 때 이거 쓴다 했지. 직접 의문문일 때 뭐 없을 때 의문사가 없을 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거. 그리고 이 whether는 뭐로 바꿀 수 있다. if로 바꿀 수 있다. 1학기 기말 아니 1학기 중간고사 때 간접 의문문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 것도 배웠었죠. 쭉 연결되어 있죠. 의문사 플러스 to도에서 뭐랑 연결된다? 간접 의문문과 연결된다. 이 간접 의문문 연결되는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용법이죠. She has a proper skirt to wear. proper가 뭐지? propose? 이거 R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군요. 링이다, 반지다, 고리다, 전화를 걸다, 전화 울리다. Right? 그럼 지금 purple skirt가 뭐야? 오른쪽 치마. 밝은. 아, bright. 적절한, 적합한. 어? 적절한, 적합한, proper. 그녀는 착용할 적절한 스커트를 뭐 어디 뭐 결혼식 같은데 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뭐 미니 스커트 이런 거 입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착용하기 위한 적절한 스커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전치사 살아 있네 없네. 자 치마를 입다가 뭐야? 치마 입다. Wear a skirt. 전치사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용법에서는 전치사 살아있네 늘 주의하시고요. 버벅거리네? 야 버벅버벅. 그 다음에 부사 보이네. 부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부사 역할. 부사 역할에는 여기 또 이거 목적의 의미라고 써있으면 내가 또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렇죠. 이거 지우고 뭐라고 하라고? 의도라고. 의도. 됐습니까? 왜 자꾸 여기 부사를 공부하는데 목적의 의미라고 하면 왜 자꾸 내가 지우고 의도라고 하냐고 하냐면 이걸 자꾸 목적의 의미라고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뭐라고 착각한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목적만 나오면 어쨌든 의도야 의도. 의도로 배우겠어. 그래서 의도를 나타낼 때는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의미로 쓰일 때 의도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합니다. 메모리가 모자라나. 근데 잠깐만요. 문 좀 닫을까? 아, 메모리 관리가 안 좋네. 그거는 뭐 키가 눌러진 것 같은데? 야! 바쁜데 왜 이래? M은 he turned on the light to save the energy. Save energy, 여기죠. 그가 뭐 했대요? 그렇죠. 내가 참. 불을 껐대죠. To save the energy. 그래, 이 대답 듣고 싶어. 명인아, 뭐라고 부를래? 나는 정 에너지 절약하려고 불을 껐습니다. 그렇죠. 왜 불 껐니? Why 해서 지금 던졌어. Why? 여기만 조금 딱 버리면 되네. 어. 여기 뭐 수고했어. Why did you turn off the light? 라고 묻겠죠. Why did you turn off the light? 왜 불 껐니? 왜 to save the energy 하기? 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 앞에는 뭘 쓸 수 있다? In order 또는 so as. In order to save energy, so as to save energy 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결과의 의미 하기 전에 저거부터 해야 되는데 뭐 해서부터 해야 되는데 잠깐만 쉬다 갑시다. 일단 Ctrl Alt Delete.
깨깨오 독 엔드 태스크 뭐 먹으려고 뭐 먹으려고 치킨 언제 계약이지? 6월 5일. 6월 5일? 그거, 뭐야, 계약하고, 연간 계획표 나오잖아. 어? 어. 나한테 좀 보내줘, 찍어서. 1년 동안 계획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와있는 표 분명히 준단 말이야. 아, 아니. 자, 목적의 의미 to say why did you turn off the light? 왜 껐니? why에 여기에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 용법은 좀 있다고 하고 원인의 의미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어서 라는 뜻입니다. Joe is smart to get a good grade. Joe가 어떻대요? 똑똑하대죠. To get a good grade. 뭐 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기태? 아우 와이죠 됐습니까? 자 봐봐 아이 하우 있을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자 조는 어떤 애가 무슨 아 귀신이 졸라 똑똑하네 귀신이 졸라 똑똑하네 이런 거 맨날 돌아다니는 거 알지 그러면 얘 욕하는 거야 알았어 지훈이 졸라 똑똑하네 지훈이 졸라 아 지훈이 졸라 똑똑해 네. 거기서 네가 나한테 물어보는데 예쁜 치지마 우리는 알고 왜요? 왜 똑똑하다고 맨날 미치키더라는 걔가 왜 똑똑한데 그거 아니야 왜 똑똑하다 두개나 굿그레이드 해서 why, then, why is Joe smart? 왜 똑똑한데 두개나 굿그레이드 해서 아까 얘기했던 I am glad smart의 뜻이 뭐예요? 똑똑한 무슨 시? 형용사죠. 형용사 설명하려면 당연히 뭐? 부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과의 의미는 여러분들, 자, 초룡, 결과의 의미 내가 설명했던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My son grew up to be a bat. 내 아들이 뭐 했대요? 어른이 했대죠. 그렇죠? 그래서 어른 돼서 뭐가 됐대요? 수의사가 됐대죠. 이런 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한대요. 근데 나는 결과적 용법이 부서의 역할을 하는 거에 들어있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 넣을 수 밖에 없다 그랬고요. 원래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라고, 어떤 문장을 간단하게 한 거라고 했어? My son grew up and. 그렇죠. My son grew up and he became a bat이라고 했죠. 원래 문장은 my grow up이 어른이 되다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들은 뭐가 뭐 했고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뭐가 되었다 배시 되었다 이런 문장이었어. 근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는 우리 아들 다 컸고 지금은 뭐다? 수의사다 얘기를 하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문장이 긴데? 이거 없애볼까? 여기는 없앨 수 있어. 그렇죠? 이것도 너무 긴데? 이것도 너무 긴데? 너무 긴데? 그래서 이 부분 that은 수의사죠. be a that은 뭐하다야? 수의사가 되다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수의사가 된다란 얘기만 넣으면 되는데 뭐는 아니라야 돼? 뭐는 아니라야 돼? 동사는 아니라야 되는 거죠. 수의사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동사가 아니려면 동사가 동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쓴 게 뭐다? to다. 그리고 그거를 얘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도 아니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입니까? my son grew up it 말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전용법도 될 수 없고 명사도 될 수 없고 이 앞에 명사가 있어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뭐가 될 수도 없고 형용사용법도 될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갖다 놓은 게 뭐다? 부사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뭐 해서 뭐 했다 자라서 수의사가 되었다 라고 해석하는 걸 보고 결과적용법이라고 한대요.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여러분들 읽기 리더스 뱅크 할 때도 그러고 맨날 투두만 나오면 선생님 밑줄 꺼놓고 명형부라고 얘기해달라고 맨날.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에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구분할 때 열의 일곱 명은 뭐에 의존하냐면 해석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근데 해석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얘기. I try to go there. 내가 뭐 한대요? 내가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거기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죠? 내가 거기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면 어? 이거 거기 가기 위하여니까 무슨 제어법이네? 무슨 제어법이네? 이 지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제어법이었습니까? 저 얼마 전에 했는데 이거 좀 명사적이죠. 그렇죠? try의 무슨 어? 목적어.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o you try? 무엇을 노력하니? 거기에 가는 것을 노력한다. 그래서 얘는 거기에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게 매끄럽죠. 저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뭐 거기 가기 위해서 부산에 가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I'm ready to go there. 뭔 뜻이야? 그렇죠.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거기에 갈 준비. 이거 무슨 용법이네? 형용사적 용법이네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왜? 얘는 무슨 용법이에요? 부사적용법이죠. ready의 뜻이 뭐예요? 준비된. 근데 이걸 해석하면 나는 집에 갈 준비가 됐다. 어,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집에 갈 준비.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명형부를 따지는데 해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설명해야 될 거죠.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자, 투부정사는 뭐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뭐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뭐가 아니야? 동사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어떤 형태로 쓸 수가 없다? 주격의 형태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투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야, 이 얘기 하기 전에, 그러면 투부정사의 주어가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어. 수영장에 뭐 가족 친척들이랑 같이 놀러 갔어. 수영장에 가족 친척들이랑 놀러 갔는데 뭐 깊이가 한 1m 20cm 정도 되는 데가 있어. 어? 1m 20cm 여러분들 수영 할 수 있죠? 괜찮죠? 됐습니다. 근데 5살짜리 사촌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키가 뭐 1m가 안 돼. 얘는 여기서 수영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걔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은 어떻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여기서 수영해도 되는데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럴 때 필요한 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위험하다. 가지고 쓰겠죠. 위험합니다. It's dangerous.
다음에 여기 의미상 주어 놓고요. 여기서 수영하는 거 to swim here. 그럼 여기에다가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거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렇죠. For your survival. It is dangerous. 위험합니다. 누구로서는? 너로서는 뭐 하는 거? 여기 수영하는 거. 여기에 for plus 목적격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원래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 문장의 주어 또는 목적어가 일반인 따로 쓰지 않는다. 뭐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영어 선생님들이 참 못 가르치는 게 하나 있더라고. 난 왜 그따구로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겠어. 네 학교 선생님 좀 다르실라. 여기 보면은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떨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렇게 가르쳐.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때는 of 플러스 목적어고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닐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하라 그래놓고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막 달달달달 외우라고 막 시키는데요. 그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때 쉬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설명. 명사처럼 쓰는 to 부정사. 뭐 앞에서 얘기했죠?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is로 바꿔 쓸 수 있고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빠르게 설명 지나갑니다. to 부정사는 명사처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쓸 수 있다. 주어로 쓰일 경우에는 주어 부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를 쓰고? 과주어 is를 쓰고 It is dangerous to swim here.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To write a letter in English is difficult. 그래서 뭐 하는 것은 영어로 편지 쓰는 것은 어떻다? 어렵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그렇죠. 뭐가 어려운데? To write a letter in English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It is difficult. 어떻다? 어렵다. To write a English in.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떠올랐는데 갑자기 까먹었네. 바보같이. He refused to take part in the race. Take part in이 뭐였더라? 오케이. 이게 뭐하고 왔다 그랬더라? Join인 것 같다 그랬죠. Refuse가 뭐하다죠? 고민하다. 고민하다. Consider. 응? 혼합하다. 응? 거절하다. Unify. 거절하다죠. 그렇습니까? 그가 뭐했다? 거절했다. 몰라. To take in the race. 뭐하는 거? 시합에 참가한 것을. To take part in the race 하는 것을 refuse. Refu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Refuse to do. 그렇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거절하다. Refuse to do.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이건 주 여기다 이제 주어로 쓰이는 경우죠. 이건 뭐 다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어로 쓰이는 경우? 그렇죠. 목적어죠. 그 다음에 My lifetime dream is to live in Hawaii. 무엇은? 내 일생의 꿈은? 그렇죠. 하와이에 사는 것이다. 뭐가 뭐 됐으니까? 것이다 됐으니까 이건 뭐로 쓰인 경우다? 이런 경우에 보호로 쓰였다 했다. My lifetime dream is to live in Hawaii. 하는 것이다. 아, 위에 건 목적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당연히 뭐라고 묻겠다. What is your lifetime dream? 그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id he refuse? 무엇을 거절했나요? To take part in the race. 하는 것. 아? 그 다음에 그 밑에 팁에 대해서 이건 뭐 선생님이 무슨 여러분들한테 어떤 트리거를 심어줬는데요. To do에 not 붙이면 뭐다? To do에 not 붙이면 뭐다? Not to do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서 수영하는 것 To swim here 하면 되겠죠. 여기서 수영 안 하는 것 To swim here 맞습니까? 그래서 Ken decided not to send her birthday card. Ken이 결정을 내렸죠. 보내지 않기로 그녀에게 생일 카드를 보내지 않는 것을 결정 내렸다. 그렇습니까?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never to do예요. 그렇습니까? To 뭐 not do 아니고요. Not to do, not to go there, not to eat this. 나는 이거 안 먹는 것을 원한다 하면 되겠죠. 나는 원한다?
I want. 이거 안 먹는 거 not to eat this. 안 되겠어. I want not to eat this. 나 이거 안 먹는 것을 원해요. 됐습니까?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 Not to do, never to do. 됐습니까? Promise to do죠, 그쵸? 그 다음에 혹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요. Get along이 뭐였죠? Get along. 그렇죠. 사이좋게 지내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아 참 그거 참 그 얘기 한다는 게 있고 여기서 잠깐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죠 뭐. 오케이, okay, my friends are fun. 누군 어떻다? 내 친구들은 재밌대죠? 그렇죠? 그 다음 등한 문장은 당연히 틀렸죠?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To play with my friends are fun. 당연히 틀렸잖아. 어떻게 고쳐야 돼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이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번엔 무슨 뜻이야? 나의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습니까? 뭐 이런 거 주어로 사용됐을 때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 그렇죠? 됐습니까? 다 알고 계셨죠? 그런 거로 종종 시험 문제 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곱하는 것이고 재밌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의문사 플러스 to do. 자 명사적 용법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명사처럼 쓰이며 how to do, where to do, when to do, what to do, 뭐 whom to do 이런 게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ll explain where to go tonight. 그가 뭐 할 거래요? 그가 설명할 거래요. complain 말고 explain 무엇을 설명할 거래요? 그렇죠. 오늘 밤 어디로 갈지를 설명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좀 할 말이 좀 있죠. He'll explain where to go tonight. 그가 오늘 밤 어디로 갈지라 는 것을 설명할 거래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e have to think about what to wear. 우리는 뭐 한대요? We have to think about. 우리는 생각해봐야만 된다죠. 그렇죠. 무엇을 생각해봐야 된대요? 그렇죠. 뭘 입을지 생각해봐야만 된다. 어떤 중요한 행사에 가는 모양이죠.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만 할지 꼭 한번 진지하게 think about 해봐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무 수학 공식 같네요. I don't know how to drive a bus. 나는 모른대죠. 뭘 모른대요? 버스 운전하는 방법. 버스를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how I should. 뭐 should보다는 이거보다는 뭐가 좋을까? 뭐 should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자꾸 얘기한대요. should 이거 이렇게 보니까 should만 써야 된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 내용상 당연히 could라든지 can이라든지 뭐 would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여기 should보다는 뭐가 좀 더 느낌이 살까요? could? could보다는 can이 좋겠죠. 그렇죠? I don't know how I can drive a car. 내가 어떻게 버스 운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뭐 할 말이 좀 있죠. 됐습니까? 자, 얘는 조금 뭐 애매하니까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to wear는 what to wear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What I should do. Okay, 너는 저 생각해봐야만 된답니다. 그렇죠? 무엇을 입어야 할지 뭐를 입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누구예요? You죠. What you should wear. 그렇죠. 넌 네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만 돼. 말이죠. You should think about what you should wear to the party.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you should wear는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You have to think about 더하기 what
should you wear? 너 머리에 보여야만 되냐? 라고 직접 물은 뭐다? What should you wear? 하면 되겠죠. 이걸 보고는 뭐라 그랬더라?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know how to drive a bus는 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 책에 설명이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잖아. 그렇잖아. 이 책에 지금 뭐가 설명이 하나? 어? 해석? 해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Why? 어? Why not? Why not? Should 뭐? Who를 쓰면 안 된다?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Who to love 또는 Whom to love 다 되죠. 그렇죠? 지금 이 책에 그렇죠. 지금 빠져 있는 설명이 뭐다? 그렇죠.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 됐습니까? 모든 의문사 to도 다 되지만 뭐는 쓸 수 없다. Why to는 안 된다고. 됐습니까? Why to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왜 거기 가야 하는지라는 표현을 Why to go there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럼 내가, 나는 거기에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요. 네? 이해됐어요? 네? Why to는 없다고요. I don't know why to go there는 절대로 안 되고 I don't know why I should go there 이 표현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뭐 직접 물으면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데 Why should I go there? 이렇게 물겠죠. Why to do만 없습니다. 다른 to do는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것을 먹어야 할지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느 것을 먹어야 할지? 어느 것을 먹어야 할지? Which to? eat 하면 되겠죠. Which to choose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이런 거 대주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뭐 Whom to love, who to love Why to do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러네. Ctrl Alt Delete Task Command. 이번엔 누구를 죽일까? 더 이상 죽일 게 없는데 너 죽어라. 이제 학 이제 직가라는 이미. 아 그래? 아 어 됐다. 와. Find out이 뭐야? Find out. 무엇보다 알아내다. 알아내다. 해결하다. 그럼 같은 말이 뭐였더라? Find out 같은 말이? 알다. 오. Solve하고 비슷한 뜻이라 했죠? 그쵸? 됐습니까? Figure out하고 같은 뜻이라 했죠? 그 다음에 appliance가 뭐야? Appliance. 당연히 찾아봐야 되겠죠? Appliance가 뭔지. 됐습니까? 뭐 비슷한 말은 뭐 electric device 이런 게 있죠. 카톡 못 받으셨나요? 카톡 못 받으셨나요, 저자? 아, 그다음에 cheaply가 뭐예요? Cheaply 값싸게. 반대 말은? Expensively 하면 되겠죠. Expensive는 형용사니까 expensively 비싸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야 할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먼저 읽어야만 할지 그 것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그 문제 푸는 방법은 아니. 오케이, 형용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 초부정사 형용사라 쓰이면 집에 갈 시간은 아직 15분 정도 남았죠. 그래서
뭐뭐하는이란 뜻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준다. I have a lot of friends to advise me. 난 뭘 갖고 있대? 많은 친구가 있대. 저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나에게 충고를 해줄, 나에게 친구해줄 많은 친구들이 있어. I have something to show you. 나는 뭔가를 갖고 있죠.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그렇죠. 너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여줄 뭔가를 갖고 있어. 자, 뭐 이 설명은 이 책이 웬일로 나오네요. To 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치사를 써야만 한다. 뭐 선생님이 줄여서 뭐에 있네? 살아있네 그 얘기죠. 근데 이거 알고는 있는데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무시하게 틀립니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종이에 글씨 쓰다 write on paper 뭐 to 빼고요 하다 했는데요. 종이에 글씨 쓰다 write on paper 연필로 글씨 쓰다 write with a pencil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친구랑 놀다 play with friends 그 집에 살다 live in the house 됐습니까? 이거 왜 해보는지 알죠? live the house 아니죠? live in the house죠. The old man doesn't have a house to live in. 그 할배는 뭐 어떤 집이 없대요? 살 집이 없대죠. 이거 없애놓으면 이거 없애놓으면 틀렸는지 모르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live의 뜻이 뭐고? 살다. 어? to 붙였네? 그러면 뭐? 살. 그렇죠.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살집. 하나도 틀린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봐라? live a house가 아니고 뭐야? live in a house라는 거. 됐습니까? The old man doesn't have a house to live in. live the house가 아닙니다. write paper가 아니죠. write paper가 아니라 write on paper. Write a pencil이 아니고 Write with a pencil. Leave the house가 아니고 Live in the house.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서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통째로 외워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여행가다? Go on a trip. 그렇죠. Go on a trip. 일기 쓰다? Keep a diary. 그렇습니까? 이런 덩어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살다? Live in the house. 전치사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빨리 눈치챌 수 있고 이건 하루아침에는 안 될 건데요. 익숙해지면 친구랑 나의 친구랑 함께 놀다 my friends랑 함께 놀다 play with my friends 그러니까 종이 위에 글씨를 쓰다 paper라고 그랬죠. 연필로 글씨 쓰다 write with a pencil 뭐뭐를 사용하여 할 때 with 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든지 형태 써라 뭐 I have something more Brian bought a book on the plane to London. Can you lend me a pen more? Tom is looking for a house. What? The rent for a house is high. Rent가 뭐예요? 접시요. 어? 접시? 플레이트? 이건 뭐예요? 3단 변신 뭐지? 이건 뭔지 모르면 조사해보세요. 됐습니까? 뭐 근데 추측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The rent for a house is high. 어? 시세 아니구나. 됐습니까? 집이랑 관련된 게 렌트카 몰라? 렌트카? 렌트카 할 때는 렌트잖아. 값차? 값비싼 차? 약간 렌트카가 비싼 차 희귀한 뭐 희귀야? 레어? 레어템? 진기한? 유니크? 어드바이저 있고 뭐 테케로 신경쓰다가 뭐지? 신경쓰다 신경쓰다 상관한다 아 그거요 딱 두 개가 있잖아 네 번째 물어보지 않네 아니 그거 한 개는 아닌데 한 개 갑자기 비가 났을 때 아닌 한 개 줘 아 그렇구나 돌보다는 뭐지? 케어 케어가 다야? 케어 케어 또? Look after 또? Care for 신경쓰다 염려하다는 뭐지? Care 그래 뭐 아주 또 틀려 또! 그걸 또 모르냐 어? 넌 책 살 돈이 없고요 학교 갈 시간이고요 앉을 의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이 있죠? 질문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 Some questions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배우가 되고 싶은 그의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 그의 소망. Come true가 뭐예요? Come true. 실현되다. 그렇죠. 실현되다. Be real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샀고요. 세미는 식품이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Be to do. 다 했던 건데요. 이제 곧 중간고사 합니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한 네 달 남았네요. 할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중간고사 치기 전에 끝내야 될 문법 맞지. 파트가 한 세 그래. 파트 정도 있거든요. 두 달 아니지. 세 달 남았지. Be to do.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 Focus 4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새롭게 배우는 것들. 중3 때 배우게 됩니다. Be to do는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다.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지, 뭐 이런 거 있는데요. She is to come at 7. She is come. She is to come at 7. She is to come at 7. 뭔 소리야? 7시에 올 예정이다. 지금까지 이거 배우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었더라? 지금까지 배웠던 걸? She is ready to come at 7. 이렇게? 아, is supposed to. 그 뭐냐? Is supposed to. 그렇죠. 뭐가 똑같은 뜻이야. She is going to come at 7이죠. 이거. She is going to come at 7. 그냥 7시에 온 예정이다. 근데 뭘 날려버리고? Going을 날려버리고 She is to come 해도 똑같은 뜻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어떤 놈들이 만들어낸 문법이야? 어떤 놈들? 그렇죠. 귀차니즘들이. Going 쓰기 귀찮아서 원래 she is going to come and say 하는데 she to come she's going to come 해서 she to come 알겠습니까? 어, 영어 발음이 워낙 이렇게 붙어 가잖아. 하나 없어요.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You are to study English. 이거 지금까지는 뭐라고 배웠죠? You have to 뭐 you should you must 이걸로 배웠죠? 그렇죠. 근데 뭘로도 된다. You have to study.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요 막 이렇게 나누라는데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뭐 배우는 입장에서 나눌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너는 꼭 영어로 공부해야만 해. 당연히 너는 영어 공부하는 것이다는 아니겠죠.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다? 영어 공부하는 것이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이게 너 그래놓고 영어 공부하다 나왔어. 영어 공부해야 돼. 뭐 하기로 돼 있어요. 뭐 너 영어 공부할 예정이야. 한다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이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앞뒤 문장은 지금 여기에 이걸 보고 you are to study English가 무조건 너는 영어 공부를 해야만 한다 인 것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처럼 돼 있는데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보고 이게 너는 영어 공부할 예정이다가 될 수도 있고요. 넌 영어를 꼭 공부해야만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조금씩 이 뜻이 완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끝나고 나서 그거 다시 보면 알겠지만 Stars are to be seen at night. Stars are to be seen at night. 뭐 할 수 있다? 별들은 밤에 관찰될 수 있다. 이건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더라? 할 수 있을까? 오, Stars 도전! Stars are 그렇지 able to be seen. 이거죠. 그렇죠? 이거 귀찮으니까 뭐로 해도 될까? 그렇죠. Stars can be seen 이었어 지금까지 봤던 거. 이거 can be seen을 보고 뭘 하면서 곧 배울 거다.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 마찬가지 1학기 중간고사.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 만들어질 것이다. Will be mad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조동사에 있는 stars. 원래는 stars can be seen. Stars are able to be seen 이었는데 다 날려버리고 able 날려버리는 거죠. able 날려버리고 stars are to be seen.
그러니까 별들 이런 얘기 나왔고 별들하고 비는 밤에 여기 있어. 별들 밤에 비, 아 별들이 밤에 보일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he was not to stay with her. He was not to stay with her. 오케이. 시제가 뭐예요? 그러면 he was not to stay with her의 뜻은 그는 그녀와 함께 머물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머물지 못할 운명이었다라는 얘기는 그는 그녀와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됐었다 한다고 해서 뭐 틀릴 납니까? 그는 그 뭐 그는 그녀와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타닉 보면 뭐 남자 주인공 죽대. 그렇죠? 죽으니까 he was not to stay with her. 그래서 그는 그녀와 함께 머물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머물 수가 없었다. 이거 뭐 이거하고 이거 뭐 다릅니까? 똑같은 뜻 아니에요? 굳이 막 이렇게 구분해야 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굳이 마치 구분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책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해놓고 was not to stay with her 뭐 not 있고 아, 뭐 안 뭐 도리도리도리 하고 있고 뭐 그녀랑 같이 머물다 이렇게 있으니까 과거고 뭐 과거에 뭐 못 머물렀다는 얘기 하겠구나. 어, 머물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 하는 거구나. 머물 수가 없었다 뭐 같이 못 있었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굳이 이걸 운명이다 이렇게 꼭 구분해서 익힐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의지래요 또 의지. If you are to succeed, you must work hard. 자, 뭐뭐 하려고 하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만약 네가 뭐 한다면 성공하는 것을 뭐 한다면 이거 가정법 과거입니까 이거? 참 가정법 하면서 이상한 거 아닌데 여기에 if 뒤에 이거 무슨 시제야 이거? 그렇죠. if 뒤에 현재 시제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조동사의 과거형 아니죠? 이런 걸 보고는 무슨 문제라고 이미 배웠는데?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고 이미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죠?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문. 됐습니까? if 뒤에 과거 시제가 왔을 때는 가정법이라 그러고요. if 뒤에 현재 시제가 왔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일어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다? 50대 50이다 라는 뜻으로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 쓰고 동사의 시제는 can이나 뭐 shall이나 또는 뭐 will이나 이런 것들 쓰는 걸 보고는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f you are to succeed, 만약 네가 뭐 하려고 성공하려고 한다면 you must work hard. 너는 열심히 노력해야만 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만약 네가 성공하는 것을 뭐 한다면 뭐 한다면. 그렇죠. 원한다면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f you want to succeed, you must work hard 하고 간단한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굳이 이걸 가지고 If you want to succeed는 뭐 의지다. 너 성공 만약 너 성공 너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당연히 보겠어. 만약 네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하면 되겠죠. 당연하죠. 만약 너 성공 열심히 공부 만약 네가 성공하고 싶다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래서 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걸 생각하지 말고 얘를 보고 얘를 이렇게 맞춰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 아니 그 그녀랑 같이 못 있어 과거 그는 그녀와 함께 있지 못했다 라는 얘기니까 못할 뭐였다? 운명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별들 밤에 비 별들이 밤에 보일 수가 있다. 그 be able to 해서 뭐 촬영이 나타나고 갑자기 칼 들고 에이블을 뭐했다? 찍어버렸다. 그쵸? 뭐라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아이 귀찮아 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뭐 너 영어 공부 했는데 알트 있어 너 영어 공부 뭐 할 거야 해도 되고요 해야만 된다 영어 공부 해야 될 운명이야 너 뭐 만약에 영어 공부 하려고 한다면 나 상관없어 앞뒤 문장을 보고 근데 그 중에 뭐가 될 수도 있다? 만약 네가 너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가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 그녀 7시에 와 오기로 돼 있다 한 얘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원래는 지금까지는 뭐 쓰라는 얘기였어 이거 뭘 쓰라는 얘기였어 이거 shouldn't 쓰라는 얘기였죠. 근데 shouldn't 빼버리고 뭐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금지죠. 금지란 얘기는 뭐에 속하는 겁니까? 의무에 속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미술관에서 다양한 볼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가능이죠. Be able to에서 able 빼버리면 되겠죠. 네가 시험에 통과하려고 한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면 돼. 그렇죠. 의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상은 수상이 뭐예요? 수상이 뭔데? Prime Minister가 수상이 뭐예요? 수상이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 수상 누구지? 아, 나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수상이었어? 국회의원. 어? 수상. 국회의원. 국회의원 수상이다. 이제 사회 시간에 다 배웠. 초등학교 때도 배웠겠다. 배웠어. 의원 내각 때 대통령 중심 때. 아, 배웠다고? 1학년 때 배웠어. 어? 1학년 아, 배웠다고? 1학년 때. 의원 내각 때가 뭔데? 대충 넘어가. 그 세 명. 세 명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따로 있고 국회의원 선거 따로 있죠. 네. 내각이 있는 나라는 국회에서 의원 선거를 해서 뭐 당마다 국회의원은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뽑힌 당의 대빵이 뭐가 된다? 수상이 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의원 내각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걔들은 뭐만 하면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 국회의원 선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뭐 하는 게 나을까? 대통령 중심제가 나을까? 의원 내각제가 나을까? 당연히 대통령 중심제지. 왜? 뭐 하는 거야? 선거를 여러 번 해야지 휴일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랬어? 지금도 몰랐어. 왜요? 네. 그 다음에 제이콥은 왜? 왜? 어? 그러니까 얘는 예정. 원래 뭐였는데? Be going to였는데 뭐 없애면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운명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프레지던트 보이고요. 데스티니 뭐지? 데스티니? 데스티니는 디스트로이다! 데스티니는 디스트로이하고 동급이다 아니고요. 데스티니는 당연히 데스티니부터 갖고 데스티니 뭔지 좋아요. 허즈번드는 알죠? 허즈번드 반대말 뭐야? 와이프겠죠. 그렇죠. 그룹의 그룹의 반대말이 브라이드지. 맞아. 허니문이 뭐야? 허니문. 이거 신혼여행 가서 애생기 뭐야? 그건 허니문 베이비고. 그냥 허니문 신혼이죠 신혼. 그다음에 뭐 로즈웨이트, 엑서사이즈. 그다음에 인스트럭션이 뭐예요? 인스트럭션. 소개. 소개다. 인트로덕션이다. 뭐 그냥 인스로 끝나면 다 똑같은 거 대동단결해라. 모르면 조사해보면 되겠죠. 인스트럭션. 인스톨이 뭐예요? 인스톨. 설치하다. 오, 그렇죠. 역시. 같은 말. S로 시작하는 말. 안내. 어? 인스토리? 아, 인스트럭션? 아닌데요. 설명서. 설명서! 밖에 놀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시간이 다 되었고. 오, 끝났다. 되게 좋아하시네. 당연하죠. 왜? 계속 집중하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간에 치우고 가라. 나도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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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치킨 먹을까?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